지금부터 5월 8일 1교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첨부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고, 첫 번째 작업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플래샷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당연히 3D 파일이겠죠? 첫 번째는 평면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FLAT 플래샷을 사용해서 아무 데나 이거 찍고, 찍으신 다음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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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이쪽 거리가 일단 106mm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90도, 그리고 이쪽 반지름은 58, 그리고 각도는 38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15인데 12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는 동일하게 맞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만 3mm로 줄면 됩니다. 자, 어떻게 줄어들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이죠. 자, 오른쪽 하단에 인터페이스를 3D 모델링으로 일단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뷰를 컬러풀하게 볼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창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됩니다. R15니까 이제 여기를 좀 줄여서 R12짜리, 결국 3mm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요 아이콘 쪽에 보면은 오프셋 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안쪽을 클릭하고 엔터, 3, 엔터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변동돼서 이쪽에 대한 R 값이 1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는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정면도로 보겠습니다. 자, 뷰를 역시나 프론트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일부러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면 플랫샷 똑같이 활용해서 적용하시고, 자, 이렇게 생성을 시킵니다. 자, 그럼 사이즈를 보도록 할게요. 이쪽 끝과 여기 끝이 31mm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이 33mm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여기는 14도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3mm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확인해 보시면은 39도죠. 여기는 32mm이기 때문에 여기는 7m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올려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mm를 올릴 건데 뷰를 잠시 컬러풀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오프셋 페이스를 했었지만 위쪽에 테이퍼 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기능을 켜주시고, 이쪽 면을 클릭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중심부를 클릭해서 직교 모드를 킨 상태로, 직교 키고, 여기 임의 위치를 클릭할 겁니다. 자, 클릭하고 직교를 켜줘서 허공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도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가 좀 올라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는 우측면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뷰를 라이트로 바꿔서 뷰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다시 플랫샷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아무 때나 클릭해서 엔터 3번. 자, 일단 여기의 사이즈는 51mm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는 78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보시면은 23mm인데 이쪽 사이즈는 75mm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더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13mm를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합시다. 얘는 간단해요. 다시 컬러풀로 보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전에 사용한 오프셋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면을 찍고 엔터 아무데나 기준 찍고서 이제 얘가 아래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13mm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3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대한 문제는 알다시피 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프로브를 이용해서 MASS 해서 얘에 대한 무게값은 자, 7만인가요? 72만 7636에 5604 나오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C에 대한 거리값, 요거를 이제 2D를 만드는 거죠? 자, 이 상태로 2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를 프론트로 바꿔주고 나서 얘를 와이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다시피 플랫샷을 이용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일단 정년도가 끝났으면 이번엔 뷰를 평면도 탑으로 해서 보시고 다시 플랫샷. 자, 이번에는 라이트. 똑같이 플랫샷.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되고 이 3D는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돌려주고, 눕혀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얘는 그냥 눕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R 기능을 써서, 얘는 파란색 축으로 돌리고, 다시 한번 써서 빨간 축으로 돌리고, 얘는 그냥 빨간 축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정면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무브를 써서 이미 위치를 모서리로 잡아서 0,0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무브에서 0,0 엔터 얘도 이 모서리 잡고 0,0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겹쳐졌다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 여기서 탑뷰로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옵션을 다시 2D 드래프팅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레이어부터 작업을 해서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측으로 빼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빼서 여유롭게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요걸 만들기 전에 레이어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 창 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각각마다 이름을 먹입니다.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문자, 치수. 자, 외형선은 3번, 수문선은 2번, 중심선은 흰선, 가상선은 6번, 문자는 흰선, 치수는 빨간색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수문선에 해당되는 거를 눌러서 로드 버튼 아무 때나 클릭해서 환영키를 풀어주고 C, 오케이, 다시 로드. 클릭, H, 오케이, 다시 로드, 클릭, P, 오케이. 하지만은 수문선에 해당되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히든을 체크해서 오케이. 중심선은 센터 체크하고 오케이. 가상선은 팬텀 클릭하고 오케이. 그리고 절대로 선두기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것 때문에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자, 다 됐다면 X. 그 다음에 ST 엔터. 자, 여기서 아래쪽에 굴림으로 바꾸고 적용하고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 설정입니다. 다시 잠깐 와서 보시면은 요런 치수들이 꺾여 있기 때문에 D엔터를 누르시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텍스트를 노란색에 한4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ISO 스탠다드를 체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다 됐다면 얘네들은 객체 폭발을 진행할 겁니다. 한번 폭파시키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요 무지개색을 눌러서 바이 블럭을 바이 레이어로 0.00을 바이 레이어로, 그리고 이런 실선을 메뉴의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을 전부 다 레이어 설정할 건데요.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해당되는 선들을 거기에 맞춰서 레이어를 바꿔줍니다. 자, 이두 개는 당연히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선들은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을 똑같이 58짜리를 만들어서 기준 잡고, 기준 잡고, 엔터, 자르기, 자르기. 그럼 이두 개는 레이어 가상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씩 떨어뜨려야 돼요. 이쪽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을 그려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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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자르고, 자르고. 길이 조정 써서 대략 2mm 정도 떨어뜨립니다. 자, 이두개 역시나 가상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LTS를 써서 수치를 조금 더 줄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일단 십자가 그려서 늘려줍니다. 자, 여기도 끝에, 끝에. 그리고 이흰 선들은 전부 다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길이 조정 써가지고 대략 3mm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평면도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정면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정면도 속성 복사 좀 사용할게요. 자, 숨은 선, 숨은 선, 숨은 선. 숨은 선, 숨은 선, 숨은 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일부러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쭉 여기까지 내려서 늘려주고, 여기는 좀 잘라주고, 여기도 대략 5mm 정도 늘리고, 2mm 정도 떨어뜨리고, 자, 여기는 안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선을 끌어와서 자르고, 여기도 잠깐 이쪽을 늘렸다가 자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더 얘랑 비슷하게 늘려주시고, 여기도 늘립니다.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속성 복사 좀 빌려서, 자, 요거 맞춰서 숨은 선. 숨은 선, 숨은 선. 그리고 여기 끝에서 쭉 빼서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버려요. 그 다음에 늘리고, 여기는 떨어뜨리고. 자, 여기도 5mm 정도 늘리고, 조금 떨어뜨리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변경해서 해당되는 치수 기입들을 하겠습니다. 자, 선형 치수 여기는 106. 각도는 90도지만 선택해서 숫자에 있는 파란불을 제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8도에서 옆으로 살짝 제껴주시고, 자, 반지름 12, 반지름 22, 반지름 58, 선형 치수 13mm, 여기는 32도. 비슷한 위치. 자, 여기도 얘랑 얘 찍어서 14도. 여기 끝에랑 여기 끝에 33, 여기, 여기 31. 자, 그 다음 여기는 51, 여기는 78, 여기는 10mm, 여기는 88. 하지만 10mm를 보면은 화살표가 뒤집혀 있습니다.
선택해서 화살표의 파란불을 가만히 필립 어로우. 여기도 가만히 필립 어로우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 됐으니까 여기서 예처럼 바꾸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잠시 0번으로 바꿔서 REC 엔터 0,0 엔터 594,420 엔터. 간격 띄우기 20 안쪽으로 넣어주고 얘는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if 장악의 배치 좀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브를 써서 좀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객체 폭발을 한 다음에 표제란 작업합니다. 16mm로 하나, 둘, 셋. 60mm로 하나, 둘. 그리고 이제 기준 잡고 자르기, 기준 잡고 자르기.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문자 레이어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로 수, 험, 번, 호. 그리고 폰트 크기는 6. 그리고 미들 센터, MC. 자, 그 다음에 카피를 해서 전부 다 하나, 카피해서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수험코드 입력, 그리고 이름, 띄어쓰기 맞추시고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축, 척. 1, 띄고, 땡땡, 띄고, 1.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0번 레이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I 엔터 하면요. I 엔터 하면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있을 겁니다. TITLE라고 해서 들어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인식이 좀잘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원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하나도 없죠? 원래는 들어있으니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I 엔터로 사용. 저는 임의로 하겠습니다. 임의로. 자, 해가지고 대충 만들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평 띄고, 면 띄고, 도. 폰트 크기 8. 자, 하나가 됐으면 카피를 해서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고. 자, if 장하게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여기는 정면도. 자, 이쪽은 우 띄고 측. 쭉 빼서 이쁘게 배치를 합니다. 야, 자, 여기는 맞죠? 그 다음에는 요거 세 개는 무조건 문자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번까지 완성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뿐더러 요거를 미리 작업을 해서 파묻힐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잘라주는 형태라서 이 부분을 좀 잘라주고 마무리로 이쪽을 자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딨냐면 바로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반지름 52죠. 그러기 때문에 옆에 빈 공간에다가, 자, 왼쪽으로 52, 아래쪽으로 41, 그리고 여기서 최대 높이가 104죠. 104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얘가 알려줍니다. 숨은 선에다가 지금 37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37을 왼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 번에 자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센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9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91로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무브 해가지고, 자, 무브를 해서
밑으로 이두 개의 값을 더해서 58mm로 내립니다. 자, 58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58을 내렸다면은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은 디귿자 형태지만 여기다가 외형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덧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 13도로 쭉 빼줄게요. 각도 13도. 이렇게. 그러면 이따가 이 부분은 제가 커팅을 할수 있게 되는 형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위에다가 반지름 52자를 그려서 여기에 센터에다가 자그마한 원을 그릴 건데 반지름 23자리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하나 뽑아서 14mm로 위, 아래로 해주고, 잘라서 자르고, 잘라줍니다. 요것만 남기세요. 그 다음에 array, AR, 엔터해서 얘네들을 해주고, 그 다음 PO, 엔터, 센터 찍어주고, 총 3개. 그리고 객체 폭발로 분해 좀 시켜놓으세요. 이것만 하면 다 됐습니다. 자, 3D 공간으로 넘어가서, 인터페이스를 3D 모델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뷰는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세워줄 거니까 3R 기능을 써서 얘네들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REG로 전부 다 이렇게 묶어서 엔터 치면 얘 따로 얘 따로 묶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살을 덧댔잖아요. 자, 그 다음에 REV를 써서 얘네들을 360도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께가 36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36으로 그냥 과감하게 돌출을 합니다. 36을 돌출을 해요. 하지만 36의 절반을, 그러니까 18mm로 왼쪽으로 오면 되겠죠. 자, 무브에서 왼쪽으로, 자, 36 나누기 2, 엔터.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두 개를 합집합을 통해 이두 개를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는 길게 뽑아서 무브해 가지고 이런 알람이 뜨면은 위에 거 눌러주시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출을 해서 차집합으로 살림바디 누르고 엔터, 빼줄바디 누르고 엔터. 그리고 얘는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R7 있죠? 여기를 필렛으로, 7자리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브를 써서 센터를 이쪽 위에 센터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스 풀 기능을 써서 일단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13에다가 8mm를 더해서 21. 마이너스 21로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13. 이 부분도 마이너스 13. 이 부분도 마이너스 13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모델링만 나오게 되고, 얘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ABC 거리값과 D, 저기 이제 최적에 대해서 구해볼게요. 자, 일단 3P를 써서 A, B, C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선이 안 보이니까 와이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만든 선이 보이죠? 리스트로 확인을 하게 되면 169.9712 나오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고 MASS, 매스프롭을 써서 이에 대한 최적값은 뒷자리만 말씀드리면 8313 나오면 정답입니다. 여기 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이쪽에다가 48짜리 여기에 보면은 반지름 48이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쪽에도 48이 있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48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몇 미리 갈 거냐면 요만큼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잠깐만 쓸게요. 27 곱하기 2를 하면은 54mm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4. 자, 이쪽으로 54를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D로 바로 들어갑니다. 3D 모델링으로 가서 얘에 대한 전체 높이가 이쪽 108mm니까 무브를 써서 아래로 108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LOFT 써서 얘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으로 요 센터 여기서 이쪽 여기 있죠? 이쪽 방향으로 직교를 키시고 왼쪽으로 42를 갑니다. 왜 42를 가냐면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42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이쪽 Y축으로 38 나누기 2로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이 0도잖아요. 그러니까 각도 15도로 어느 정도 쭉 빼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길이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파묻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러. 얘랑 클릭, 얘 클릭해서 반대쪽으로 대칭을 하고 끝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를 써서 요거랑 요거, 그다음에 요거, 와이어로 하겠습니다. 클릭하기 편하게요. 무브를 써서 둘, 셋, 넷, 다섯. 이 선만 아래로 내릴 건데 아래로 108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달라붙겠죠? 108을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 바닥으로 이렇게 달라붙었을 텐데 22mm로 올리면 됩니다. 자, 다시 무브에서 요만큼을 위로 22를 올립니다. 그리고 REG로 묶은 다음에 EXT로 돌출을 하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끝까지 돌출하면 됩니다. 요 끝까지요. 탁. 요 끝까지. 왜냐하면은 어차피 합집합을 하게 되면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사이를 좀 파줘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만들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센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보시면은 여기 끝하고 달라붙어야 돼요. 여기 끝.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 부분하고 달라붙죠. 그러니까 결국 직교 모드를 킨 상태에서 여기를 직각도로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출이 되면 이렇게 위로 가지죠. 자, 위로 55를 갑니다. 다시 돌출해서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두께가 20이죠. 그러니까 20mm로 돌출을 해요. 그럼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리고 이 박스를 20의 절반으로 10mm 이동하면 센터에 맞아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을 써서
살릴 바디 누르고 엔터, 빼질 바디 누르고 엔터 누르면 자, 컬러풀로 보이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될 것입니다. 요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렛 라운딩으로 여기하고 클릭, 쉽, 엔터, 여기도 클릭, 엔터. 라운딩 지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잘라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잘라주는 높이는 여기서 17mm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센터에서 요만큼 13mm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인으로 여기 4분점하고 4분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를 해서 이 라인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13mm 이동. 자, 요 라인을 다시 무브해서 요 라인을 위로 쭉 올려서 17mm 이동합니다. 그럼 이거를 돌출해서 길게 다시 돌출해서 길게 빼시고 차지팝으로 살릴 바디 누르고 엔터, 빼줄 바디 누르고 엔터하면 이렇게 커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UCS 엔터에서 원점 X, Y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여기서 요만큼의 높이는 48에 17을 빼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를 잠깐 두드리면 결국 31mm죠. 결국 요 라인을 위로 31을 올리고 여기다가 여기 끝 원에다가 반지름 8짜리와 반지름 16짜리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간격 띄우기 해서 16mm로 요 라인을 왼쪽, 요 라인을 오른쪽으로 빼서 라인을 여기를 닫아줄 겁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이걸 자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잘리거나 그러면은 지금 우연찮게 전 잘렸죠? 만약에 안 잘리면 와이어로 바꾸시면 훨씬 편하게 잘릴 겁니다. 자, 요 선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프레스 풀 기능을 써서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23mm로 튀어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프레스 풀로, 자,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스 풀로 23mm를 뺐죠? 그럼 요 안쪽은 막혀 있다고. 그럼 이거를 선택해서, 잘 보세요. 여기 센터를 클릭하면, 여기 센터까지 뚫릴 겁니다. 클릭. 자, 일부러 와이어로 보겠습니다. 그 여기 센터까지 뚫린 겁니다. 왜 여기까지 뚫었냐면 어차피 여기 원 뚫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좌표계 UCS를 W 엔터하고 여기 센터에다가 반지름 13을 그린 다음에 역시나 프레스 풀로 이 부분을 이쪽 끝까지 올릴 거니까 17 더하기 66 해서 83mm로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센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요만큼 가야 되죠. 27mm. 그러니까 무브에서 27로 가고 이렇게 83mm로 돌출해서 차지팝으로 잘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뚫리다 말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더 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프레스 풀 써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대충 여기까지 뚫으면 알아서 이렇게 굴곡이 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자, 3D로 보면은 이렇게 모양새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BC에 대한 거리값 확인하겠습니다. 와이어로 바꿔서 할게요. 3P 엔터, A, B,
그리고 C 잘 클릭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리스트로 확인했을 때 여기서 리스트는 191.496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프롭으로 MASS 프롭으로 최적의 값을 구하면 뒷자리가 0150 나오면 정답입니다.